안녕하세요. 제가 다음 주에 개강이라 수업 준비를 하다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에게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켰습니다. 여러분들, 비타민, 미네랄 잘 드시고 계신가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비만인데 운동을 하고 식단을 하는데도 살안 빠지는 사람 몇 명을 모집해서 머리카락을 잘라서 분석을 했어요. 분석을 해봤더니 비타민, 미네랄이 엄청나게 불균형이 있었대요. 예를 들면 비타민 C는 100에서 150% 있는데 비타민 A는 한 5%, 그 다음에 비타민 E는 또한70% 있는데 비타민 D는 뭐한10%이 정도밖에 없는, 이렇게 들쑥날쑥한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분포되어 있었대요. 그럼 뭐냐?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우리 몸에 불균형이 나면 우리 몸의 에너지를 잘못 쓴다는 얘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그 음식이, 그 영양분이 에너지로 전환이 돼야 되잖아요. 그 전환이 될때 필요한 게 비타민하고 미네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운동한 거 대비, 식단하는 거 대비 살이 잘안 빠진다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미네랄 드셔보세요.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안에 미네랄 같이 들어있는 거, 그걸 추천을 드리거든요. 아무거나 사서 드시면 되시고요. 이것만은 좀 주의해 주세요. 지금 비타민을 좀잘 섭취하고 계신 분 중에 따로따로 섭취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비타민 C 따로, 비타민 D 따로, 비타민 B 따로 막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장인 어르신께서는 병원에서 진단을 받으셨대요. 어르신, D가 부족하니까 비타민 D를 따로 처방해 드릴게요. 비타민 B가 부족하니까 따로 처방해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드시고 계신데, 그게 아닌 분들, 그렇게 병원에서 딱 처방받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종합 비타민을 드세요. 아까 말했던 것과 같이 그렇게 따로따로 먹는 게 오히려 불균형, 너무 어떤 거는 많고 너무 어떤 거는 적게 만들어서 그게 더 에너지를 잘못 태우는 불균형한 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종합 비타민 드시는 걸 추천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두 번째는 저는 먹어도 먹어도 배고파요. 먹었는데 단게 땡겨요. 식욕이 컨트롤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솔직히 제가 경험해 보지 않은 거라서 지금까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수업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좋은 내용이 있어서 다른 분들의 지식을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래요. 스트레스를 받고 약간 우울하다는 게 세로토닌이 부족해서 그렇대요. 근데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식욕이 왕성해질 수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욕이 왕성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은 세로토닌을 올려주면 되잖아요.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게. 근데 세로토닌이 잘 분비되게 하는 게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이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단게 땡기잖아요? 시간적 여유가 되시면 그냥 나오세요. 나와서 좀 걸으세요. 밖에 좀 걸어보세요. 그러면은 좀 좋아지거든요? 근데 좋아지는 이유가 이 이론에 대입하면 운동을 해서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니까 스트레스가 약간 해소가 되고 식욕이 낮아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수업을 준비하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On sight for this beef, you the type that'll sneak on a tight that'll start mine. Fear God, it's the mark of the beast, like it's chalk in the street, black hoodie, like the dark side. Better know it ain't sweet, like you.